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화우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우개를 한자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화우개를 보시겠습니다. 화우개, 불화, 소우, 꾀개. 그러면 소에 불을 붙여서 사용한 전법입니다. 소에 불을 붙여서 사용한 전법입니다. 이 전법은 전국시대 말기 제나라 전단이 사용했습니다. 소꼬리에 불을 붙여서 어두운 밤중에 잠들어 있는 적의 진지를 습격에 들어가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멸망 직전에 있던 제나라를 구한 전무후무한 전법이었습니다. 전무후무를 보시겠습니다. 전무후무, 앞전 없을 무, 뒤후 없을 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그런 전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기 전단열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나라 소왕은 아기를 총대장으로 삼고, 또,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제나라 70여 성을 함락시키고 망명간 제나라 민왕을 죽게 만든 다음에 오직 증묵과 거두 성을 남겨둔 채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나라 소왕이 죽고 증묵에는 새 지도자로 전단이 등장했습니다. 전단은 제나라를 이길 방법은 계략을 써서 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먼저 간첩을 보내서 새로 즉위한 옛나라 해왕으로 하여금 아기를 해임시키고 기겁이란 장군을 총대장으로 임명하게 합니다. 전단은 다시 간첩 공작을 써서 기겁으로 하여금 제나라 민중들을 단결시키는 무모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 무모한 짓이 어떤 짓이었을까요? 이제 전단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제나라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나라 군사들의 제나라 포로들입니다. 제나라 포로들의 코를 베고 또 제나라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나라 병사들이 그거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기겁, 그거를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나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제나라 포로들의 코를 뱁니다. 그리고 또 성에 있는 제나라 조상들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이것을 바라본 제나라 병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저 잔인한 인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성이 함락되게 되면은 우리도 저렇게 코를 베이고 또 조상들의 묘가 다 파헤쳐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죽기 살기로 싸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곧 항복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성 안에 있는 부자들을 시켜서 만약에 옛나라 병사들이 입성한 다음에는 잘 봐달라는 뇌물을 기겁에게 바치게 합니다. 이 포위군들은 총대장에서부터 전 장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증묵의 부자들이 보낸 소와 술을 먹고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즐겼습니다. 전단이 최후 돌격을 감행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전단은 미리 성 밑을 파서 적의 진지로 돌격할 수 있는 지하도를 여러 곳에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천여 마리의 소에 붉은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거기에 또 다섯 가지 색으로 용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양쪽 뿔에 칼을 붙들어 매고 속꼬리에는 기름이 묻은 갈대를 매달았습니다. 적이 술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진 한 밤중에 신장처럼 생긴 장사 5천 명이 칼을 들고 소의 뒤를 따랐습니다.
신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장, 귀신신 장수장, 귀신처럼 생긴 장수다. 그런데 말하자면 갑옷과 투구를 쓴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성 밑에 있는 지하들을 통해서 저그 진지 가까이로 가서 일제히 미친 듯이 옛나라 진지로 향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겨우 잠이 깬 옛나라 군사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속거리의 횃불이 그 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또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용처럼 생긴 괴물이 칼 날린 뿔을 휘두르면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뿔이 스치기만 하면 죽거나 상하거나 했습니다. 신장처럼 생긴 5천 병사들은 허둥지둥 달아나는 저그 뒤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서는 북소리와 함성이 요란하게 울려오고 늙은이와 아이들은 징과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두들겨 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온통 천지가 뒤덮이는 듯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나라 총대장인 기겁은 제나라 군사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제나라 군사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적에게 항복했던 70여 성은 일제히 전단에 가담하여 적군을 몰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와 그 밖의 여러 역사책 기록에 나와 있는 유명한 대사건이요 기적같은 성공담이기도 합니다. 한 장수로 인해서 크게 거두었던 성공이 또 다른 한 장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만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